내일부터 더위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.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른다는데요. 광주 전남 곳곳에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. 더위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.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보도합니다. 장마전선이 물러나자마자 무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. 거리에는 우산 대신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가 등장했습니다. 더워서 숨이 턱 막혀가지고 소리 지를 만큼 더워요. 진짜 너무 더워요. 햇볕 너무 강해가지고 옷 없고 그러고 나왔어요. 비를 피했던 정자에도 이제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은 현재 북한 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.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, 목포는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. 그나마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도 불었지만 내일부터는 더 더워지겠습니다.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내일은 33도, 모레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기상청은 이에 따라 광주와 나주, 담양, 장성 등 전남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. 기상청은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태풍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.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.